하루만 봤으면 좋겠다. 겨우 하루만? 하루면 충분해. 먼저 일출을 보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떡볶이도 사 먹는 거야. 아 맞다, 영화도 한 편 봐야지. 그 다음엔 다시 바다로 가서 아름다운 노을을 볼 거야. 별들이 빛날 때까지. 나는 난 안 보고 싶어? 아니? 아유, 난 그냥 집에 가야겠다. 아니야. 처음 눈을 뜨는 순간 네 얼굴부터 볼 거야. 그러니까 그땐 네가 꼭 내 앞에 있어야 돼. 안 그럼 널 못 알아볼지도 모르잖아. 알아볼 수 있어. 제일 잘생긴 남자가 나거든. 거짓말. 나도 알아볼 수 있어. 내 손이 널 기억할 거니까. 손이 너무 차다. 빨리 장갑 떠줘야 될 텐데. 또 장갑 타려. 그 장갑 이번 크리스마스엔 완성될 수 있는 거야? 너야말로 이번엔 완성된 노래 들을 수 있는 거지? 원래 부르의 명곡은 탄생하기 힘든 거야. 이번 크리스마스엔 꼭 들려줄 거지? 뭐 박혜인이 벙어리 장갑 선물해주면. 어? 눈 온다. 정말? 신해 진짜. 왜? 그런 게 있어. 어디 가? 아! 혜인아! 어? 왜? 혜인아! 왜? 내가 꼭 보게 해줄게. 내 잘생긴 얼굴. 꼭 보게 해줄게! 뭐라고? 안 돼요! 아, 케인! 너 멀리서 보니까 좀 이뻐 보인다. 아! 아 그러니까 어떻게 5년에 쌔 빠지게 일했는데 3천이 안 까지냐고요. 이 핑계 저 핑계로 가브레 간 돈은 어쩌고. 아니 그러면 월급을 올려주시든가. 아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화투 칠 돈은 있고 밥 먹을 돈은 없어? 아니 봤어요? 내가 화투 치는 거? 아, 왜 생사람 잡고 그러셔 왜? 염치가 있어야지. 똥구덩이에서 빼주니까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래.
너무하시네. 아 진짜 혜태이도 너무하시네. 그동안 내가 올린 매상이 얼만데 진짜 보자보자 그러니까 보자기 좀 하시나 참나 참나 하니까 참나 보자 하시나. 어? 그만해 이모. 아 뭘 그만해. 아 지겨워. 아 이러면 괜찮지. 아 지겨워 진짜 내가 못 살아. 언제까지 할 거야? 쟤 뒤치다 거리? 엄마! 정신 차려. 내일 모레면 고3이야.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언제까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거야? 시간 낭비 아니야.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. 무슨 얘기야? 너 속 썩이 먹느냐? 좋아? 준영이가 그렇게 좋아? 아유, 아무튼 남자 좋아하는 건 지 엄마 안 닮고 꼭 날 닮았어요. 나 아무래도 이모 딸인가 봐. 왜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이모 혼삿길 막히려고? 어? 아, 그러잖아. 도대체 내님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자빠졌냐? 어? 야, 혹시 어디서 벌써 뒤진 거 아닐까? 아, 이모는? 아휴, 먹고 살려면 또 노래하러 가야지. 아, 지겨워. 내님은 누구실까? 어디 계실까? 쫀쫀한 새끼들 정말 키패놓고 까먹지도 않아요. 세미꺼 아니 남았네. 어머 좀 버리고 갖다 좀 버려. 아 저 쫀쫀한 새끼. 아. 세미 안녕. 난 스마일 장갑이라고 해. 짜증나고 힘들 땐 날 보고 웃어주세요. 싸우고 화내면 나쁜 사람이에요. 어때? 손에 맞는지 한번 껴봐. 내 손이 군발바닥이냐? 뭐가 이렇게 커? 꼭 권투글러브 같다. 줄여야겠네. 이리 줘봐. 줬다 뺀 게 어딨냐? 이거 압수해. 한쪽밖에 안 떴단 말이야. 압수라니까. 크리스마스 때 줄 건데. 좋아. 대신 아줌마한테 너무 대들고 그러지 마. 네가 그럼 아줌마 너무 쓸쓸하잖아. 알았어요, 잔소리 아줌마. 나 간다. 잘 자.
쌈? 너도 먹어. 양 갈고 찾게. 그 말 지겹지도 않냐? 레퍼토리 좀 바꿔라. 아이고. 이 새끼야, 쟤 내 거야. 두셔. 마미한테 들키면 또 무슨 경을 치려고. 어휴, 잠자코 있어. 어? 마음이나 되니까 언니 빚 갚아주고 데리고 있어. 야, 너까지 이럴 거야? 아싸! 저거! 스톱! 뭐 하는 거야 지금? 이런 시뻘건 대낮에 내가 화투 치는 건 제일 싫다 그랬지? 아우, 형 보셨으니까 우린 그만 가봐야겠다. 어? 가자 미미야. 어? 아니, 야. 야, 친엄마 맞아, 친엄마 니 얘기 좀 들어봐. 야! 야, 좀 빨리 지금 씨. 에휴. 화투! 이거 패가망신이 지들끼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, 내가. 패가망신? 보증 잘못 써서 패가망신 시킨 사람이 누군데? 이씨. 아, 간만에 돈 좀 따라 했더니 왜 판을 홀라 뒤집어? 이씨. 간만에 당신이 이기고 있었어? 진작 얘기를 하지. 내가 다시 불러올까? 지퍼! 지퍼! 아이고. 아, 시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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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
고무지는 오른쪽, 김치는 왼쪽. 내 오른쪽에 젓가락, 그 옆엔 물컵. 오, 말 안 해도 안 해? 맞다. 계란. 참, 입맛도 특이해. 난 계란 흰자는 미끄덩거려서 싫던데. 네 입맛이 더 특이해. 나는 계란 노른자 텁텁해서 싫더라. 맛있기만 하네. 벌써 밖에 먹자. 먹자. 준영아. 어? 화정이구나. 내일 우리 퍼레이드 하는데 보러 올 거지? 글쎄. 가자. 가서 화정이 응원해줘야지. 넌 뭐 하러 오니? 보이지도 않는 게. 화정아. 암튼 꼭 구경하러 와. 알았지? 먹자. 이게 맞는데. 마흔, 마흔 하나, 마흔 둘, 마흔 셋, 마흔 넷. 소나무 맞았지? 오, 쪽집게인데.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50걸음만 가면 우리 아지트. 그리고 뒤로 돌면 서진영. 다 됐다. 이번 크리스마스도 여기서 파티하는 거지? 그럼 그땐 작곡한 노래 꼭 들려줘야 해? 걱정 말고 박혜인 씨 장갑이나 빨리 뜨세요. 약속. 알았다 알았어. 약속. 그런 거 아닌데? 나 이거 목걸이 점점 읽은 건데. 자꾸 장난칠 거야? 그럼 장갑 안 떠준다. 알았어. 야, 장갑 안 친다니까. 이거 어떻게 했는 거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응? 이거. 사랑. 너 무슨 여자가 그런 말 그렇게 쉽게 하냐? 어? 아, 놀래라. 너? 너? 일로 와. 알았어, 알았어.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볼게.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창문에 적었어. 뭐라고 적었는데? 어? 안 들려? 얘기했는데. 됐어. 그만 가자. 늦으면 아줌마한테 야단 맞잖아. 알았어요, 잔소리 아줌마. 가자.
엄청난 단말기입니다. 네, 그럼 이제부터 대중진이 야심차게 선보여주신 대판 키스 3000 시리즈를 공개합니다. 아니 근데 이 녀석은 어디로 간 게야? 저쪽에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. 보여줘요? 네, 네, 보여줘요. 짠. 어머, 뭐야? 자기 핸드폰 아니야? 커뮤폰. 이게 뭐?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그래요? 부르셨습니까? 뭐 하러 온 게야? 나 회사에도 관심 없습니다. 그거 뵈주러 왔어? 숲을 보라 그랬으면 나무라도 봐야지. 그 어째 꽃밭에만 관심 있나 나이 도린 것이. 저 시장 조사를 좀 했습니다. 요즘 애들은 카드빚을 내서라도 비싼 핸드폰 고르거든요. 뭐 좀 더 기능이 많고 고급스러운 핸드폰을 원하더라고요. 1, 20대 여성 소비자들 리서치 결과 구입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이 80%에 달했습니다. 타사의 동종 제품보다 20%나 높은 서류입니다. 비즈니스는 죽고 죽이는 전쟁터야. 여자애들하고 노닥거리는 걸 시장조사로 쳐주는 놀이터가 아니라 이 말이야. 명심하겠습니다. 아버지랑 같이 온 거야? 쫓겨났어. 왜 또? 누나 전시회 한번 해야겠다. 어땠어 발표엔? 괜찮았어. 이쁘고 쭉쭉 빵빵하고. 나레이터 모델들 아주 잘 뽑았더라고. 그럴 건 가질 말지. 그렇게 같이 가자고 했잖아. 나 있으면 아버지 신경 쓰시잖아. 내일 시간 괜찮니? 응. 왜? 엄마 보고 싶어. 화정아. 어, 준영아. 혜인, 넌 뭐 하러 왔니? 야, 차화정. 안 보여도 열심히 응원할게. 잘해 화정아. 끝까지 봐야 돼. 어이, 양갈보 새끼. 너 참 바쁘다. 장님이 챙기랴, 세컨드 챙기랴. 뭐? 준영아. 야, 차화정. 넌 자존심도 없냐? 서준영한테 목 매봤자 어차피 넌 세컨드야.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라. 내 퍼스트 시켜줄게. 너 같은 양아치 새끼 퍼스트 하느니 준영이 세컨드 하는 게 100배 나. 이 집애가 정말. 이거 놔. 야, 너는 상관 말고 네 장님 애나 잘 챙겨. 준영아, 그만해. 우리 가자. 준영이 앞에선 쪽등어 쓰는 게.
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왠지 차기가 나오냐 이 새끼야. 아, 왜 그래 이 새끼야. 아, 왜 때려. 괜찮아? 기다려봐. 이번에 맞춘다. 자, 구민이 형. 자!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적등사수네, 적등사수. 자, 구민이 형, 어때? 우와, 크다! 우와! 와, 맞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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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누나도 저 인형 따다 줄까? 됐어. 건우야, 엄마한테 인사 안 해? 건우 점점 멋있어지지? 클수록 엄마 닮아가는 것 같아. 아, 인형. 벤치에 두고 왔나 봐. 에휴, 덜렁이.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. 얼른 갔다 올게. 남학생 형들이 여학생이랑 뛰고 있는 거 못 봤어? 봤어요. 절로 가던데요? 앉아.
웃겼다니까. 네? 깜짝이야, 깜짝 놀랐네 이거. 아, 너무. 야, 오랜만에 동창회 좀 하자는데 뭐 그렇게 앙탈이냐? 여기 어디야? 여기? 아니, 보면 모르냐? 아, 나 안 보이지? 맞아, 야, 나 안 보이지? 야, 쟤는 여기 있잖아. 야, 너 아르바이트 할래? 내가 하나 안마 실수해서 맹인 안마서 구한대던데. 야, 그래? 실수 한번 해보지 뭐 그냥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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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냐? 어? 가신대잖아. 힘 좀 놓고 말아줘. 그래? 우리에게 알코올이 있지. 먹다 남은 오지만 좀 있습니다. 어이, 그래, 야, 자. 하나만 잘라줘. 물 좀 마셔라. 마시래니까 이게 진짜. 어? 술 미친 거 아니야? 아, 이게 진짜. 어라, 벌써 취했네. 야, 이거 삐지니까 더 예쁜데 이거. 어? 어? 야, 이게. 야, 아니야? 잡아 이 새끼야 뭐 이 씨. 내가 애 경기한다 야. 뭐 하는데? 어? 야, 어디 갔냐? 내 새끼 깜빡 놓고 네 새끼는 온전할 것 같아? 뭐? 내 새끼는 내가 알아. 멀쩡하네 데려다 저렇게 만들러 마냐. 이 새끼 네가 알겠지? 눈물에 끌고 가 희롱하는 너. 지혜미한테는 오죽했겠어. 뭐? 뭐라고?
이걸로 합의라든 고소라든 마음대로 해. 무서워서 주는 돈 아니야. 시끄럽게 해봐야 애들만 망가져. 자는 거래. 아니 나 좀 깨우지 그랬어. 어느 병원인지 못 들었어? 총알같이 나가셔서 물어볼 틈도 없었어. 그러게 누가 이 시간까지 퍼즐러 자래? 깨우듯 코까지 골라서 자드만. 진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어머 혜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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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인아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어? 어? 도대체 어떤 이런 나쁜 자식들이 진짜. 저기 준영이는요? 나 좀 봐. 준영이는? 병원에. 제대로 한 소리 듣게 생겼네. 괜찮아? 아유, 어떡하나. 저기 진영이가 많이 다쳤다면서요? 아유. 부산으로 가. 네? 거기 자리 알아봐줄게. 보스도 여기보다 나을 거야. 아, 사장님. 마이갓. 얼굴이 아직도 새파랗네 그냥. 들어가서 좀 누워. 야, 그 망할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? 그런 것들은 그냥 남자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. 우리가 왜 귀양사를 가요?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? 준영이 모래면 태워내. 그 전에 짐 싸. 안 가요. 못 가요. 어? 우리가 왜 나가야 돼요? 왜요? 걔 이제 고3이야. 엇나가는 걸 더는 못 봐. 빚 갚는 게 소원이랬지? 그것도 갚을 필요 없어.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. 아줌마, 제가 잘못했어요. 다신 준영이 귀찮게 안 할게요.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. 앞으로는 준영이랑 같이 안 다닐게요. 그냥 옆에만 있을게요. 아, 넌 좀 가만히 있어! 옆에 있다가 스물 되고 서른 되면 그때는 어쩔 거니? 아니 뭐, 그때도 지들끼리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머... 결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야? 걔가 웃어. 누구랑 뭘 해? 아니 사장님, 말씀이 지나치시네요. 얘요, 어려서 지 부모 잃고 재수없게 나 같은 이모 만나갖고 얘 눈이 이렇게 된 거지. 얘 원래 멀쩡하고 똑똑했던 애예요. 얘요,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얘는 수술시켜서 돌려놓을 거예요. 얘요,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어.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. 뭐? 걔가 웃어? 그딴 취급받고 내가 나가란다고 곱게 나갈 것 같아?
혜인아! 준영아! 어서 타! 어서! 혜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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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삶을 다 쓸게 오래된 맛은 말할게 몇 번을 헤어져도 다시 볼 거야 운명은 잊지 않고서 우리를 데려갈 텐데 같은 날 같은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어머어머 금고까지 털었나봐 어떻게 어떻게 나가라고 진짜 나가냐 내가 이 언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어떻게 마음이 금고까지 싹 털어서 날르냐 간대니까 벗어 이거 그러게 마 넌 왜 여기 와있어 마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드리 언니가요 금고까지 싹 털어가지고 쫓겼어요 잘 됐네 이제 얼굴 볼 일 없겠구먼 뭐랬어? 엄마가 뭐랬길래? 당장 나가랬어. 왜? 왜? 몰라서 물어? 혜인이가 뭘 잘못했는데? 싸움질은 내가 했잖아! 한심한 나. 그깟 기집애가 뭐라고. 혜인이가 그깟 기집애면 난 뭔데? 어? 난 뭔데? 나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양갈부 새끼라고! 이놈의 자식 마미! 엄마 뭔데? 엄마 뭔데! 준영아! 준영아! 마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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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영아!
얼마 만이야. 정말 오랜만이다. 아 그러게. 어, 그대로야. 아유. 아 근데 방이 좀 꺼졌지? 아우 아니야. 야 이 정도면 야 스위트룸이다 야. 말해봐. 또 무슨 사고 치고 온 거야? 아우 아 아니래니까 무슨 소리야. 야 눈썹 있어 안 되냐? 나 꽁치찌개 먹고 싶어. 아유 기집애 알았어. 아유, 그래 고마워. 아우 야 좀 앉아. 아우 이제 좀 살 것 같네. 이모 이러지 말고 다시 가. 응? 가긴 어딜 가. 거긴 게임 끝났어 이제. 그럼 나 혼자라도 가. 가서 어쩌게. 가면 그 옆에 나가 어서 와라 이럴 것 같아? 이모 내가 핫바지 같은 이모라서 니는 이렇게 망가뜨리고 쪽팔린 걸도 많이 보였지만 너 관세 받는 걸은 못 봐. 뭐? 개가 웃어? 주제를 알라고? 하! 지 주제는 뭔데? 이모 제발 안 된다니까. 죽어도 죽어? 그래 죽어 어? 그래 너 죽고 나 죽자. 뭐? 이것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. 니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울어 이거사. 두고 봐. 내가 노처녀로 늙어 꼬부라져 죽는 한이 있어도 니 눈 고쳐놓고 그 자식보다 100배는 나은 남자한테 시집 보낼 거야 내가. 야, 민호 그 자식 누워있으면서도 양갈보 새끼 죽인다고 그러고 있더라. 그렇게 하면 그 새끼 독종이라 금방 일어난다. 뭐야 이 새끼.
애미 드는 사람입니다. 아,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애들을 세식이나 저주경으로 만들어놨으니 나온 참. 감방에 넣어버려요. 저런 새끼가 콩밥을 먹여야 돼. 그래, 우리는 합의금 먹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집어 쳐넣으라니까. 맞아, 받을 필요 없어요. 당장 쳐넣어요. 알았으니까 진정 들지 마세요. 진정 들지 마세요. 아, 입 있으면 말해봐. 술집 마담이라며? 아, 말 차릴 거 아니야. 그러게, 애들을 세식이나 이지경으로 만들어놨을 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. 애미 잘못 만나 저지경 됐습니다. 젊은 놈 앞길만 막지 말아주세요. 얼음장이네. 아, 결국 내가 또 너를 배우 안에 서운하게 서운하게 이러기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는 미워하고 미워하게 내기도 하지만 내내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응? 사랑해. 너 무슨 여자가 그런 말 쉽게 하냐? 어? 아, 너? 10년이 지나도
이제 여기 없어. 이제 준영이 만날 수 없어요. 앞으로 내 인생을 창대하지 마. 오늘 끝장 봐야지. 달림은 죽는다고 전해. 이대로 미국 가면 나 준영이랑 영영 못 만날지도 몰라. 고작 1,000불짜리였니? 건우 씨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. 내가 너희들 꼭 만나게 해줄게 준영아.